자, 이제 다비가 들어올 차례. 근데 아빠 서리 씨가 아기를 안고 현관으로 들어서자 연석도 또 잔뜩 흥분해서 날뛰기 시작한다. 이거 괜찮을까? 걱정되네. 긴장 속에 집에 첫발을 들이는 아기. 이 순간 다가오는 반려견들을 일부러 피하거나 막으면 더 흥분하기 때문에 가만히 서서 기다려줘야 한다고. 그러자 서서히 진정이 되는지 잠잠해지는 녀석들. 자, 이제 천천히 이슬씨 곁으로 다가가 보는데. 진정할 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. 아기를 무턱대고 엄마한테 건네는 게 아니라 반려견이 흥분을 가라앉히면 그때 엄마한테 건네줘야 아기도 반려견도 놀라지 않고 첫 대면을 잘 시작할 수 있다는 것. 아, 이게 꼭 필요한 과정이지만 쉽지가 않다. 내려가. 낯선 아기의 등장에 반려견들이 다시 흥분하면 거리를 더 진정시킨 뒤 이제 코카이들이 와서 이제 냄새 맡잖아요. 그럼 그 아이들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돼요. 아, 반려견이 스스로 다가와 아기의 냄새를 맡을 때 이때? 그렇지. 칭찬과 간식으로 보상을 해주면 아이를 불청객이나 경쟁자가 아닌 함께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친구로 받아들일 거라는데. 이거 동물농장 아니면 어디서 보겠어요. 그렇게 조심스러운 첫 대면 후 아기 근처로 다가와 편안한 자세를 취하는 코카 사남매. 아, 진짜 소름 돋을 정도예요. 이런 모습을 전 상상하진 않았거든요. 산만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너무 얌전히 있으니까 좋은데요. 되게 겁에 질려 계셨잖아요. 네. 진짜 그렇죠. 힘드네요. 기분 좋은 첫 만남이 계속 이어지려면 꼭 알아둬야 할 것이 하나 있다고? 그 코카이들이요, 갑작스러운 자극에 대해서 민감하게 보이지 않는 훈련을 할 거예요. 아기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잡아도 너 놀라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익숙해지게끔 훈련을 하는 거죠. 딸 다비가 커가면서 반려견과의 접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아이의 갑작스런 터치에도 반려견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. 전문해 보인다. 예, 몸 곳곳을 마사지해주며 자극을 좋은 기억으로 심어주면 아이의 갑작스런 터치에도 스트레스를 덜 받을 테고 아기와 반려견 사이의 갈등도 줄어들 거라고. 큰 도움 되네요. 이제 어떻게 걱정이 좀 해소가 되셨나요? 지금은 많이 안심되고 좀 행복에 더 가까워진 것 같기도 하고요. 반려견과 우리 아기가 같이 잘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. 그렇죠. 잘만 훈련하면 계속 노력할 거고요. 제가 봤을 때는 잘할 것 같아요. 아유, 그럼요. 왜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. 첫 대면을 성공적으로 잘 마친 만큼 지금처럼 노력한다면 제 아무리 천방지축인 코카 사남매도 딸 다비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.